시절이 되면 산 호랑나비는 미나리과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알을 낳습니다.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연한 잎사귀와 줄기를 먹으며 조금씩 성장합니다. 그리고 어둠 속 은밀한 곳을 찾아 고치를 만듭니다. 자신의 몸을 짚고 나와야 하는 우화는 고통스럽습니다. 하지만 나비는 이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날개를 얻습니다. 마침내 날 준비를 마친 나비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합니다. 천적을 피해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나비에겐 행운입니다.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자신을 죄고 있던 견고한 껍질을 벗고서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. 그것은 번뇌를 깨야 해탈에 이른다는 불가의 가르침과 같을지 모릅니다.